제주도가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이주 청년들의 제주살이를 응원한다며 웰컴 키트라는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칫솔, 비누, 커피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건데, 하지만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웰컴 키트입니다. 청년 정책 안내 자료를 비롯해 칫솔과 비누 등 생활용품과 아몬드, 커피 드립백 등 7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웰컴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0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는 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주면은 좋은 거지만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주 청년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런 웰컴 키트가 있는 거를 이주 청년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제주도는 지급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늘려 신청자가 미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웰컴 키트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신청 과정에서 이주 청년에 대한 각종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며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를 통해 신청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찾아간다든지 이주 관련된 커뮤니티를 찾아간다든지 홍보 관련된 것들을 더 노력해가지고 부족한 인원들을 다 채워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제주도에 연결될 수 있게끔 DB로도 등록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청년 인구는 전년보다 2.9% 줄어든 15만 7천여 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주와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좀더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